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매매가 되었었는데 매수인의 취소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건물입니다. 지금 수성구는 종상향이 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건물주인 분들이 3억에서 5억 정도 가격을 이제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앞전 가격 그대로 내놓으셨고요. 주변 다른 건물들 시세보다 약 3억 정도 싸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있는 신축 가격들 중에 가장 싸게 나와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팩트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에는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앞쪽에는 이제 8m 그리고 4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코너 건물이 되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층까지는 파벽돌, 그리고 3층과 4층은 스타코 플렉스로 이제 마무리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부분에 보시면은 옥상 부분부터 4층 주인세대 부분은 이제 진급 판넬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건물 측면으로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 4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탬프 공법으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지금 현재 이제 디자인 회사 겸 카페, 이제 티라든지 이제 차 파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본사가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1, 2층 상가가 현재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3층이죠. 3층 부분도 3룸 계약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주인 세대만 이제 현재 공실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자, 건물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단실 쪽에 보시면은 타일이 아니고 계단실 쪽에도 이렇게 파벽돌을 이용하셔서 요즘같이 이제 추운 날 타일 깨짐 현상 스트레스 이제 많이 받으시는데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 사용을 하셨고요. 7인승 제품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레일 보시면은 제 키가 183인데 제 가슴팍까지 핸드레일을 굉장히 높게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청고 쪽에 보시면은 청고 쪽에도 나무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으셨습니다. 복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 거 보니까 안쪽에도 인테리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3칸짜리 키 큰 신발장과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반칸으로 신발장 3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도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년동 중문이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바로 이제 3년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정남향인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왼쪽에 보시면은 또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 남쪽이죠. 보시면은 대구 대표 앞산이 흔히 잘 보이고요.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 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역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그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또 헤링본 스타일 마루를 깔끔하게 이제 깔아 놓으시기 때문에 오늘 집은 굉장히 화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쪽이죠. 뒤쪽에 보시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싱크대, 기역자인 싱크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있고요. 자, 그리고 개수대, 굉장히 넓은 개수대,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환기창,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인덕션과 후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가운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안방, 왼쪽으로 보시면 또
두 번째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안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굉장히 일족 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햇빛 들어오는 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실과 안방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은 풍부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왼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샤워기까지 있는 이제 부부 욕실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북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쪽 편에 보시면은 또 일조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작은 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맞은편이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싱크대 바로 옆이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바로 뒤쪽에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나와 보시면은 또 넓은 공간 이렇게 테라스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복층 1층에는 이제 방이 안방과 두 번째 방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복층 공간에 보시면은 이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바로 앞에 정면에 보시면 또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러 개의 수납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여기에도 보시면은 핸드레일이 굉장히 높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도 위험하지 않게 애기들 이 공간 서재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고 쪽에 보시면은 또 채광창을 이렇게 빼놓으셨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복층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방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저 공간에도 이제 수납장 같은 거 짜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복층 이 공간에도 천고 쪽에 보시면은 채광창이 잘 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복층에도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옥상 공간 복층으로 이제 전체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은 이 공간이 이제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이 확 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벤치 하나 놔두시고 밤에 이제 대구 시내 야경을 보시면서 티타임을 가지셔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은 방수를 이제 다 끝내고 인조단지를 깔아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좋습니다. 1층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층 지붕 쪽에 보시면은 누수 걱정없게끔 징크 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옥상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바라보시면은 SK 리더십 그리고 이제 트럼프 월드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내 집에서 바로 앞에는 이제 대구 대표 먹거리촌 드랑길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층층 구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매매 내역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전체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내려가면서 층별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시대 복도로 다시 나왔는데 복도 쪽에 보시면 복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지금 벤치 하나 마련해 두셨고요. 자, 층층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복도 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큰 창을 내두셔가지고 복도도 굉장히 환하고 밝고 좋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룸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룸도 현재 계약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보시는 것처럼 카페 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평수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다섯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3제곱미터, 구단위로 64.4평, 건물 연면적 421.04제곱미터, 구단위로 127평, 사용승인 2020년 7월 1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15억, 융자 6억 3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넣었을 경우에 4억 4천, 인수 가격 비거주시 4억 3천, 월 수입 400만원에 은행이자 21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90만원 나오는 매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상동의 드란길 바로 뒤편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